현주살인마님, 촉시끄러운 이야기 하나 할까요? 결혼이나 돌잔치나 혹시 선물로 했는데 선물 마음에 안 든다고 전화하거나 이야기하신 적 있으세요? 받으면 고맙다고 하고 끝내야지. 서로 기분 안 상한 게 제가 이상한가요? 돌잔치나 뭐 이럴 때 선물을 줬는데 선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했나요? 이게 무슨 지썰이 있을 것 같은데. 전화가 와서 어떻게 말을 해요? 돌잔치 아가 옷을 사서 보냈는데 애기한테 돌이면은 한 살인데 남자 여자 아이 애기땐 다 똑같지 않나 거의? 보통 애기가 맞는데 조금 클 때를 대비해서 큰 걸로 바꾸려고 안 맞다고 한거 아닌가? 지금 읽기에는 맞는데 조금 크면은 안 맞을까봐. 이거 안 맞는데 어디서 산 거야? 살 거면 좀 맞는 걸로 좀 사지 뭐 이런 식 아니었을까? 그리고 돌잔치라고 하면은 조금 클걸 대비해서 다 맞춰주지 않나요? 그냥 돈으로 주지 그러더라고요. 물어보는 톤이 달랐을 듯 넉넉한 사이즈로. 어떤 사이였어요? 어떤 관계? 가족 관계 중에 동서나 아니면은 올케한테 선물한 거 아니야 혹시? 올케. 언니. 이왕 줄 거면은 좀 끌어주지. 뭐 이거는 줬어. 막 이러면서 그 시누이가 말한 게 아니. 아 친구. 돌잔치 때 혹시 부주했어요? 저기 축의금 줬어요? 근데 이런 거는 근데 본리 언니 친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기분 상해서 여기 쓸 정도면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거 그게 맘 상했어요. 이건 좀 예의를 갖춰서 선우야, 나 이거 근데 애기가 좀안 맞는데 이거 교환할 수 있으면 내가 가서 교환해도 돼? 영수증 어떻게 샀니? 하면서 이거 교환하면 안 될까? 고마운데 교환 좀 하면 안 될까? 이러면서 물어보던가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돈으로 주지 뭐 하려고 이렇게 또 샀니? 뭐 이러면서 좀 빈정대면서 말하신 거지. 영수증 보냈다고 좀 빈정대면서 말한 거야 그게? 빈정대면서. 근데 이거네. 이런 거 우리 애안 있는데 이런 거 아니야 혹시? 저는 그 마음을 알 듯해서 저도 비슷한 일 있었어요. 글쎄요, 선물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정성을 담아서 준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는 거지. 그 선물에 대한 그 가치와 정성을 봐야 되는 건데. 그런 거를 돈으로 주지 막 하는 거 너무 좀 인간적이지 못했던 친구의 처사 같아요. 사이즈 안 맞아도 사준 성의가 있는데 친구분이 말하는 게좀 예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. 노답이다. 네, 작으면 바꾸지.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지. 그 친구가 내 생각에는 좀 버르장머리가 없고 좀 싸가지가 박아진 것 같은데. 그런 친구한테는 똑같이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을까? 똑같이 서로 이런 정도만 빈정상하게 했는데 굳이 그걸로 난 특혜 못 거는 정도의 아니 농담이야 뭐 이런 식 그게 통쾌하지 않을까요? 우리 현우 사람님 굳이 그런 걸또딴데 가서 말하면 아우 쪼잔하냐 그걸 뭘 따지고 그러니? 라고 친구들이 반박할 정도로 그런 정도의 일로 나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? 싫으면 반품에 하긴 했어요. 근데 준 사람 성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니?
제가 아파서 착하게 살렸는데 참나. 못견 이빨 너무 무서워. 이렇게 됐어. 이게 맞죠, 저거, 이거. 나 이 얼굴인데. 아까 싱글처럼 전 친구한테, 지을 이유를 딸고 그 뒤로 멀어지더라고요. 예전 같아 그랬다고. 못지 언니, 정말 이렇게 무슨 말 딱 나오면은, 자기 입장에서 진짜 말을 잘해주시는데, 그렇게 좀 여기서는 언어 순화를 살짝 해줘야지. 15살에 그렇게 심하게 말하면 안 돼요. 근데 못지 언니도 친구가 저렇게 했어요? 나는 이래서 솔직히 선물이라는 게 보면은 내가 내 생일날 뭘 받았잖아? 근데 걔하고 똑같은 값의 생일 선물을 해줘야 해주면 아우 난 생일날 이거 해주는데 지금 얘는 요거밖에 안 해주네 그래갖고 먼저 선물을 해주는 사람이 더 이익이다. 나중에 하는 사람이 그것보다 밑으로 하면 욕먹는데 그 내가 받은 선물보다 좀 비싼 거를 해줘야 욕을 안 먹지. 이건 받은 선물보다 싼 거를 해주면 뒤에서 또 씹어제껴요 또. 그쵸? 나는 안 주고 안 받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 근데. 이렇게 뭐 이렇게 따로이 뭐 이렇게 선물 같은 거를 주면은 아 나도 해줘야 되고 특히 조이 축의금 같은 거 있잖아요. 생일날 우리가 옛날에 이 투쟁클럽에서 있을 때 생일날마다 10만원씩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야 돼. 응? 10만원씩 넣어가지고 가서 언니 생일 축하해 하면서 10만원을 줘야 되는 열려 행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있는 거야. 실장원 생일들이. 그때 그 가게에 실장들이 정식 실장이 9명이었어. 9명인데 9명의 생일이 한 번씩 있고 좀 베테랑 위에 언니들이 있는데 그 언니들 생일까지 가면은 꼭 한 달에 한 번씩 생일이 있어.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꼴로 생일이 있는데 막 자다 말고 막 호텔 가서 뷔페를 먹는데 솔직히 짜증나지. 자다 말고 가야 되는데. 그렇게 해서 있는데 그런 쪽은 뭔가 좀 뭐랄까 좀 그런 쪽에서는 뭐랄까 좀 안 주고 안 받으면 훨씬 편한데 생일잔치는 굳이 왜 해갖고 그렇게 되니까는 전연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고서 그 언니 또 따나니까 또 해. 그래가지고 참 그랬는데 하여튼 나는 현우맘님이 정성을 주셨지만 친구가 그걸 정성이 아닌 돈으로 봤다면 그 친구는 그 가치를 모르는 친구이기 때문에 난 솔직히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을 것도 같아요. 나도 그 생각을 했어. 내가 누구네 집에 강아지 옷을 한번 선물한 적이 있었는데, 이쁘다, 막 했는데 옆에 사람이 안 이쁜데? 이렇게 말하는 거야. 기껏 사갔더니, 집들이 선물로 강아지 키우시는 집이 있어가지고 사가지고 갔는데, 기껏, 와, 이쁘다, 하고 있는데, 안 이쁜데? 라고 말하니까, 참, 뭔, 저 개싸가지냐, 진짜. 막, 이렇게 나오는데, 처음 본 사이니까는, 그 사람은. 그래가지고 말하기는, 그는 좀, 기분은 안 좋았죠. 친한 친구도 아니고, 예의 지킨 건데, 뭐, 연락 안 하려고요. 친한 친구도 아니고, 그냥 예의를 지킨 건데, 그때를 만났다고? 와. 그러면 그걸 달라고 해서 딴 걸로 바꿔서 딴 얘기를 주지. 어머나 복수혈전님이 그런 말 하면 바로 죽방은 너무 내가 때리면 그분 큰일 나요. 그쵸 진마 언니 기분 나쁘겠죠. 진마 언니 내 상황 보면 어때?
준망 언니가 내 입장이었으면 준망 언니가 멋지 옷을 사왔는데 옆에 있는 애가 이쁘다 하고 있는데 안 이쁜데? 이러면 어떻겠어? 기분 더럽지 않을까? 기분 나쁘죠. 그런 분이 있었어. 내 아는 지인의 지인인데 좀 그랬어.